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근영 부장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최근 들어서 소비재들 가운데 뭐 이마트도 마찬가지고요. 일반적인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겨울을 지나고 이제 봄 나들이 객이 들어들면서 전반적으로 편의점주 관련된 부분들도 좀 주목을 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12월 폭설에 이어 1월에도 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BGF 리테일 같은 경우는 기존 좀 신장이 약간 부진했던 모습이 나타났고요. 다만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기대감이 매우 낮았던 편의점 사업부가 작년 4분기에 양호한 실적을 기록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실질적인 종료와 함께 생활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첫 해이기 때문에 아마 편의점 관련주에 대한 신제품 출시 경쟁도 더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BGF 리테일 같은 경우는 프랜차이즈 음식점인 토끼전과 콜라보를 예상하고 있고 GS 리테일 같은 경우도 서울의 유명 고깃집인 몽탄과 콜라보를 하면서 즉석식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작년 양사 모두 900개 이상의 점포 순증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800개로 양호한 점포 순증 목표를 또 다시 제시했습니다. 과거에 편의점 기업이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았던 시기에는 양사가 모두 신제품 출시 경쟁을 보였던 2016년부터 17년 사이입니다. 당시에 PER 밸류에이션이 25배에서 28배 정도까지 거래가 됐는데요. 당시 양사는 경쟁적으로 도시락 신제품, 그 김혜자, 백종원, 해리 도시락 등을 출시하면서 전반적으로 양호한 산업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이 즉석식품 같은 경우는 편의점의 간판 매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매출단이 올라온다면 실적이나 이익단이 상당히 견조하게 올라오는 모습이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뭐 등교 시즌 3월이 도래하면서 다시 주가가 양호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초중고등학교 정상 등교가 작년에는 5월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까지는 등교 정상에 따른 산업 내 객수 증가도 이어질 수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상반기까지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밸류에이션 매력도도 있다고 보는데 BGF 리테일은 올해 13.6배 정도 PER 그리고 GS 리테일은 11.5배 정도 수준인데 BGF 리테일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거의 20배 가까이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었고요. 그리고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한 16배 정도까지 받았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둘 다 일단 편의점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편의점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오늘 어떤 종목 좀 분석을 해볼까요? 네, 오늘은 뭐 GS 리테일이 상대적으로 BGF 리테일보다 지난 4분기 실적이 좀 더 좋았던 흐름이 때문에 주목을 최근에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시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다소 편의점에 대한 기대감이 낮았던 상황인데요. 오히려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아졌고 있고 아마 매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았지만 영업이익이 특히 50.7% 급증하면서 시장에 서프라이즈를 갖다 주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4분기 편의점의 기존 점 신장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는데요. 전체 3.6% 정도 성장을 했고 일반 그 편의점 같은 경우는 6.4% 성장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연초 수요라든지 외국인 여행객도 회복이 되면서 호텔 부분의 영업이익 또한 전년 대비 190%나 성장하면서 4분기 실적을 견인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그림을 나타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디지털 프레시몰 영업 적자도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이제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희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유통사업들은 이 적자폭을 줄이는 이런 부분들이 계열사나 자회사였던 부분들을 어느 정도 잘 관리, 비용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봄 나들이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스포츠 경기장이라는 이런 쪽도 관련된 편의점이 많은데 아마 축구 경기장이나 야구 경기장 등도 아마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어느 정도 객수가 많이 증가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흐름도 나타날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네, GS 리테일 오늘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